저는 2018년 9월 세이트 프로페셔널 쿠킹학과 입학한 김지연입니다. 프로페셔널 쿠킹학과는 이제 컬리네리를 배우는 건데, 이제 지금 저는 1학년을 마쳤고, 1학년에서는 이제 브렉퍼스트, 런치, 디너, 그리고 콜드푸드, 핫푸드, 그리고 베지터블, 수프 앤 소스, 그리고 다른 학과지만 이제 포괄적으로 버처리 하는 그밋 커팅이랑 베이킹도 배우고 있습니다. 1학년과 2학년 사이에 유급 인턴십이 있어서 320시간을 채워야 졸업을 할수 있는데 그 인턴십을 통해서 이제 졸업 후에 취업하는 발판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경험을 쌓고 경력을 쌓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영어를 잘하면 좋으니까 영어 공부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용어라든지 조리하는 방법에 대한 영어 이름, 뭐 야채를 어떻게 영어로 얘기하는지 이런 단어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저는 제일 도움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입학을 하고 나서 그거를 더 느꼈는데 경력이 없는 사람이 이제 정말 많고 물론 경력이 있고 되게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요리를 하다가 온 사람들도 있지만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더 태반이기 때문에 진짜 기초부터 뭐칼 잡는 법, 칼 가는 법, 뭐 어떻게 써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알려줘서 사실 그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경력이, 주방 경력이 사실 워홀 때뭐 그냥 패스트푸드점에서 그냥 잠깐 일한 경력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경력이 없는 것에 가깝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경력이 없지만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세이트 입학을 해서 더 배우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경력이 없는 건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